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불안도 걱정도 명쾌하게 확 줄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시대죠. 내 마음이 참 편안하지 않다. 항상 주로 편안하지 않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티를 내고 어떤 사람은 티를 안 내고 그러고 있을 뿐이고 누구한테 이제 같이 의논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럴 뿐이죠.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워낙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불안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그렇게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왜 또 시작하게 됐나 하면요. 요즘에 이제 불안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이제 그 면담에 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다 함께 공유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불안이나 걱정에 대해서 몇 번 방송을 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누자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획하고 자료를 찾고 책을 보고 원고를 정리하고 다 이제 내 걸로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이제 숙성 발효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제 자신의 불안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불안이 줄어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팁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뭔가 하면요. 이제 걱정 많고 불안, 이런 거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는 거.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독이 될 수 있다. 대신, 그런, 걱정과 불안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경험이나 행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을 정말 이렇게 쳐부시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막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불안을 줄이는 행동에, 걱정을 없애는 행동에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아주 소소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엄청난 이제 훌륭한 일을 내가 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뭐 시작도 하기 어렵죠. 그런데 아주 작은 거, 소소한 거 이런 거를 하자. 생각을 멈추고 내가 행동을 하자. 그래서 뭔가 변화를, 소소한 변화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높은데 굉장히 계속 불안하다.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서 걱정이 많아지면서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불안한 마음이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일단 내가 지금 미루고 있는 게 뭐지? 그것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라고 이제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포트 때문에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회사 리포트 아니면 학교에다가 제출할 레포트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다면 근데 지금 당장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당장 매달려서 초안만 잡자. 한 시간만.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안은 줄어들어요. 한 시간 초안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걱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장사가 지금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불안하면 매장에 앉아 있으면 정말 손님 안 오면 미쳐버릴 것 같죠. 장사를 어떻게 잘해볼까. 이제 다시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손님 안 오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스마트폰 보고 뭐 그냥 전화하면서 한숨 쉬고 아휴 진짜 어떻게 저녁 때 어떻게 한 테이블도 없어 손님이 이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리스트업을 해서 뭐를 장사를 잘해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배달을 시작해 볼까 아니면 핑거푸드 이제 만약에 커피 전문점이라 그러면 핑거푸드 같이 먹어서 이제 어쨌든 들어오는 손님이 4,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을 사지 않고 그건 뭐예요? 라고 해서 이것까지 같이 주세요 해서 6,000원을 결제를 할 수 있을 만한 핑거푸드를 그럼 개발하자. 아니면 SNS에다가 막 올리자. 지금 이제 걱정하지 말고 계속 올리자.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올려달라고 하자. 고객 SNS 이벤트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따지면 너무 바빠지는 거죠. 내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이제 소소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SNS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핑거푸드, 원래 없던 것도 막 생겨났고, 그러면 이 핑거푸드 이거를 내가 직접 여기서 구워서 막 이렇게 냄새가 나게끔 하면 조그만 오븐을 하나 사야지.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요새 이제 냉동 어떤 이렇게 그냥 오븐에 굽기만 해도 되는 그런 CTC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알아볼까? 막 알아봐가지고 그런 거 주문해서 그런 거 막 손님들 많은 많이 올 것 같은 시간에 그냥 막 구워서 왜 그렇게 맛있는 왜 달콤한 뭐 빵 굽는 냄새 나면은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런 걸 한번 활용해 볼까? 그래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자. 지금 나의 매장에 변화를 만들어 보자. 나의 지금 일에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전업주부라고 하면 이제 막 그 괜히 불안해. 막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러면 일단 뭐 설거지 막 쌓여 있고 청소 안 돼서 부지런하고 막 옷방도 엉망이고 막 옷걸이 걸어놓지도 않고 아직 뭐 겨울옷 정리도 안 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오늘 리스트. 오늘 겨울옷 정리한다. 그리고 뭐 설거지나 이런 거 대청소한다. 이렇게 돼서 그 변화를 일으켜 놓으면 훨씬 더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사무실에서도 불안하면요 기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책상 정리하고 폴더 정리부터 먼저 하세요. 다이어리 정리부터 먼저 하시면 그게 이제 나한테 소소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면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대단히 많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니까 그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뭔가면요 생각 스탑,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제 잘못했어요? 막 그 회사에서 굉장히 그 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지금 나이는 많은데 다들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학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생각 스탑, 전부 이제. 만약에 팀장한테 막 깨졌어. 막 회의 시간에 뭘 잘못해가지고 한 소리 들었어. 그러면, 자, 계속 그걸 생각해봤자, 뭐 깨지고, 뭐, 회의 시간에 뭐 잘못하고 이런 게 다시 돌릴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생각을 하지 말자. 신경을 끄자. 이렇게 하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좀 이제 편안한 거.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막 몸을 움직이기도 너무 이미 지쳤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거. 그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그러면 앉아서 일단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오락 프로그램만 보면 그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뭔가 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도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보는 건데 그 EBS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야말로 촌부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데 농사 지으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얘기들을 EBS 다룬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보고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멍하니 막 웃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85세인 할머니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도 이제 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바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멍하니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사는 게 참 저렇게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욕심을 그렇게 내고 아등바등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그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자연에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산에 사는 사람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거 보고 있어도 막 지리산에 사는 사람들, 막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캐고 이래서 그냥 거기에서 나는 뭐 발효된 뭐 그런 음식도 막 발효시켜서 막 그런 것도 뭐 쓰고 또 무슨 장도 담고 해서 거기서 그야말로 산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막 살고 이렇게 막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담은 술, 자기가 이제 캔 나물 해가지고 막 한 안주 해가지고 막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아 그래 뭐 그렇게 아등바등 그 욕심을 내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다. 부질없는 데다가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목숨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소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서 이렇게 이제 틀어가지고 찾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시는 거 대단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생각을 스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뭔가 하면 불안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불안을 연습. 실제로 그 일이 나를 지금 불안하게 하는 거, 나를 걱정시키고 있는 일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일 발표가 있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불안하게 그냥 앉아서 어쩔 줄 모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TV 보면서 계속 내일 어떻게 해야지, 내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앞에다가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자 엄마 이거 할 테니까 좀 봐줘, 남편한테 좀 나 모니터링 좀 해줘,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찍어줘, 하는 거죠. 그 저녁 시간에 그 불안한 내용, 걱정하는 내용을 연습하고 있으면 불안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더 생겨요. 그런데 제일 이제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은 뭔가 하면 침대에 누워서 막 스마트폰 보면서 계속 걱정만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불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도 마찬가지. 내가 내일 면접 보는 게 너무 걱정돼서 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꼴딱 밤새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도 안 좋고 면접을 잘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카메라 켜놓고 면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거 너무 불안하고 운전에 대해서 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늘 운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까운데, 그러니까 어디 멀리까지 안 가고 그냥 이마트, 롯데마트, 자 운전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잖아.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자꾸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백화점 한번 갔다 와볼까?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쪽이 주차장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가고 갔다 와볼까? 한번 갔다 와. 점점 더 자기가 불안한 거를 연습해보는 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찾아서 연습해보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요. 내가 감정을 어떤 식으로 내 감정이 습관화되어 있는지를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 불안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요. 계속 이게 습관이 된대요. 내가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왜 걱정 많은 사람 보면 쟤는 저렇게 맨날 걱정이 많아 이러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걱정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갖다가 습관처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경계는요. 기쁜 상황이 생겨도 걱정할 거리를 찾는데요. 그리고 불안한 감정을 유도한대요.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안이 지금 나는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어떤 상황, 걱정이 되는 상황을 이제 완전히 그런 감정 습관을 내려놓으려면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내가 써보는 거죠. 종이에다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요새 메모장 잘 돼 있으니까 해보든지. 내가 지금 왜 불안하지? 불안한 원인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저만하게 불안하다. 이유가 뭘까? 그럼 그 원인을 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대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그럼 액션 해볼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면은 불안에 대한 나의 감정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상반기 실적 평가가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상반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반기 이만저만해서 내가 불안하구나. 상반기 실적이 지금 평가가 나오면 잘 안 나올 걸 뻔히 아니까 내가 불안하구나.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반기에 훨씬 좋아질 방법을 내가 지금 마련할 수 있을까? 마련하자. 그리고 이 악재를 넘어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플랜 B로 하반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지내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플랜 B가 있을까? 그러면 창업에 대한 것도 내가 회사 안에서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까지만 해도 불안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누구나 이제 불안이랑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떨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뭐 그래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그 불안에 대한 예의로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어떤 해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인생 불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망치지 않도록,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불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노력, 그래서 이제 불안이나 걱정을 확 줄어들게 하고 잠재우는 그런 노력을 해서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